예, 우리 상황들이 뭐 야간 증시도 1.5%나 밀려 있는 상황들이고요. 국내에서 또 코로나 관련된 우려 때문에 부담되는 금요일인데요. 예, 시장 상황 잠시 후에 보겠고요. 개장 전에 오늘도 변함없이 관심 종목 한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시세 포착 내용 좀 보여주세요. 예, 오늘은요. 올해 최고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IT 부품주입니다. 장기환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은 흔들리지만 뭐 IT 혹은 2차 전지 이런 게 시장에 계속 중심에 서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익이 예,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되는 기업 어딥니까? 뭐 최고의 기업 하면은 역시 그 SFA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뭐 이익하고 뭐 주가 상승하고는 꼭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보면은 좀 그동안에 상당히 조정받고 못 갔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겠죠. 뭐 오늘 같으면 이제 교육과 관련 주가 테마로 해서 급등하겠고, 어제는 또뭐 여러 가지 뭐 진단과 관련해서 뭐 마스크니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한번 종목을 본다라면은 이런 실적이 기반이 돼 있는 종목들 한번 마음에 두고 있다가 한번 낙폭이 있으면은 한번 사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일단 판단이고, 계속해서 뭐이 회사는 뭐 실적이 꾸준히 증가되는 그런 거죠. 이런 고수익성의 제품을 어떻게 보면 많이 만들고 있는 게 바로 그 SFA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4분기에 그 영업이익도 539억, 4분기에 성장세를 일단 보이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중국의 이제 BOE 라미네이팅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그 물류 장비 매출이 좀 늘어난 거고요. 올해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저 예정을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OLED 물류 장비 이런 부분은 SFA가 그래도 독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당사의 수혜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그런 양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전반적인 일들 자체가 어떤 수익성이 좋고 어떤 부분은 뭐 독점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제 올해도 역시 그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가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뭐 매출 또한 한 2조 1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면은 그 전년 대비해서 한36% 정도 증가되는 그런 예상되는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2,713억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면은 역시 그것도 전년 대비해서 36% 정도 증가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그 자회사에 보면은 SFA 반도체 같은 이런 회사가 좀 많이 그 최근에 이제 올라갔죠. 그런 흐름이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SFA 같은 경우는 뭐 회사가 좋다고 해더라도 작년 뭐 1년 내내 같은 가격대, 실적으로 박스권에서 37,000원에서 한 45,000원에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과연 언제 그 상향 돌파할 것인가 그런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2017년대부터 48,000원대 고점을 그못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점 또한 계속해서 이제 높여가고 있는 것은 조만간에 어떤 상승을 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IT가 장을 그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도 조만간에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매매 동향이 본격적으로 살아난다 그러면은 한 단계 레벨업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시세가 안 났던 종목 중에서 이제 많이 가는 게 생기듯이 이 종목도 역시 그동안에 뭐 시세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보면 큰 시세가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그 여타 종목이었다라면은 뭐 10만 원대 가 있어야 될 그런 종목이지만 지금 이 상태는 그렇지 않은 거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을 이렇게 봤을 때 시가총액이 이제 1조 5천억 정도 된다. 그리고 만약 영업이익이 올해 2,700억 낸다 그러면은 시가총액도 한 2조 7천 정도까지는 갈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3, 40%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서 이 종목을 저 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런 SFA 이번에 한번 이런 장세 조정받을 때 일부 담아보시면서 미래 장을 한번 준비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런 종목은 뭐 크게 어떤 시장에 따라서 크게 움직임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뭐 가격 전략 또한 저도 뭐 지금 장 중에 조정받고 있는 게 딱 우리가 그 저점으로 찍고 있는 게 한 4만 천 원 이 정도 가격대가 이 회사는 어떤 주가의 바닥권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현재가라고 말씀드리면 그 4만 2천 원에서 4만 1천 원 정도 때의 가격대가 이 회사의 저점이다라고 보시면은 그 정도 가격에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시점에 턴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조만간에 된다라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장중 저점 공략을 하자라는 그 판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저는 5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올렸기 때문에 한 30% 정도 올라가는 가격대에서 40% 정도 가격대를 일단은 봤고요. 손절가는 만약 4만 원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가격이 만약에 멈춰 있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좀 더 가격대에서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거래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SFA는 비교적 잘 알고 계신 이제 장비단의 업체인데요. 예, 주목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덜 반영되어 있다 이런 평가이십니다. 요한타증권 금융센터 장기환 이사님과 함께 종목 발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